이것이 공방의 힘입니다, 여러분. 칼리아 공방에서도 깰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설푸는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번에 추가된 정의의 뒤틀린 수렁의 칼리아, 우리 눈나 공략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칼리아 같은 경우에는 출혈과 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 피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티원이 석화됐을 때는 이제 뭐 강력한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거대한 뱀으로 변할 때 쓰는 전체 석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석화가 있는데, 튀어나오는 석화에 맞으면은 다시 리트라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킬을 보면은 되게 많은데 별건 없어요. 그냥 뭐 평타 이런 건 피할 수 없잖아, 어차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약 강화 효과를 강탈하고 자신의 모든 약화 효과를 떠넘기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떠넘기기는 이거 면역이 있으면은 버틸 수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 팀의 강화 효과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불사막이 필요해요. 얘가 뺏어가면은 어딜 가미 하면서 다시 뺏어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 부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12인 던전할 때 내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한 거 있잖아. 안에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바깥에 때리는 거.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갔다가 그 다음 파도가 왔을 땐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주는 게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못 피하겠으면 그냥 한 대 맞고 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괜히 이거 피하겠다고 밖에서 깔짝대다가 연달아서 빡빡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이거 사주 경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라졌다가 사방에서 이제 신전이 나오고 거기에서 깍꿍 하면서 나오는데, 보통 이거 할 때는 두 방향을 보고 있다가 만약에 자기가 보는 방향에서 안 나왔어, 안 나온 쪽으로 뛰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있는 쪽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칼리아의 반대쪽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이거는 그거네. 이거는 그 뱀새끼 쏟아내는 건데, 이건 왜 옛날에 그 뭐지? 스타크래프트 저글링 피하기? 그거 해보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쉽게 피할 수 있고, 이거는 제가 한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무도 효과라고 있는데 파티원을 엿되게 만듭니다. 받는 피해량 증가, 마나 소모량 증가, 죽음의 무도 스택만 안 주면 되는데 맞으면 진짜 파티의 종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지, 갑자기 머리 위에 보라색이나 아니면 빨간색 뭔가 문양이 뜰 때가 있어. 그거 할 때는 광역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때 면역 해제, 뭐 무적 해제, 대상이 출혈 6단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공격력의 10% 피해. 그냥 맞으면 뒤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출혈이랑 독만 째깍째깍 해제했으면은 그렇게 막 맞으면 뒤진다까지는 아니니까, 이거는 맞고 그냥 광역키를 하면 돼요. 이건 아마 그거일 거예요. 피 좀 까면은 이제 강제로 석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뱀으로 변해서 물어서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뱀새끼 내보낼 때 같이 쓰는 건데, 이것도 그냥 피하면 돼요. 밟았을 때는 이속감소 걸리니까 가급적 밟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한 맞는 순간 이제 스킬 쿨타임 50% 증가에 마나 소모량 1단계 영구 증가, 받는 피해 증가 1. 그러니까 맞는 순간 그 소환사는 거의 바보가 된다고 봐도 되는데, 이거를 쓰는 조건이 그 뱀새끼를 쏟아낼 때 그거를 3번 이상 맞으면은 이게 부여되는 것 같아요. 이걸 맞으면은 마나 소모량 1단계가 증가하는데 이게 진짜 커요. 불사막 2 스킬이 마나 소모량 5개고 무로컬트 해제가 마나 소모량 5개가 돼. 그리고 전 이거 2번 맞았거든요? 2번 맞으니까 불사막 2 스킬이 마나 소모량이 6개야. 못 써먹어. 그리고 뱀일 때는 뭐 이것저것 있는데 솔직히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이거 독리 쓸 때 같이 여러 명이 뭉쳐가지고 데미지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석화 풀리면 힐하고, 그 다음에 얘는 때려봤자 데미지가 안 들어가가지고 받는 피해량 90% 감소 보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다니다가 끝에 집에 갈 때 되면은 꼬리피 돌리거든요? 이것만 그냥 피해주면 돼요. 얘는 쉬워. 여기 공략 성공 소환수 보면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입장할 때 투력에 맞춘 거라서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네, 이거를 믿는 순간 바로 강체당할 거예요. 나 물사막, 불사막, 암사막 이렇게 들고 갈래 하면서 들고 가면은 바로 박제돼요. 추천 소환수는 불사막, 풍뱀, 무로컬트, 무로울, 비토울, 그 외 뭐 면역을 줄 수 있는 얘도 좋고, 그 다음에 파티 구성이 된다면은 웅비도 괜찮아요. 얘는 그게 있어. 지속 피해를 전부 해제해요. 그래가지고 얘까지는 좀 효율적인 픽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돌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난 우리 공방 믿어. 피해주고 들어가고. 오, 딜 좀 잘하네. 이건 맞고 힐해하면 돼요. 와우, 이거는 슬슬 새끼 뱀 나올 때 됐다. 오케이, 뱀 나오죠.
한번 넣어주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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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누나가 그로기 상태에 빠져요. 이때 졸라 펴줍시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이거 방역기 맞고 해내면 돼요. 이건 문제가 아니야. 클리프 기준으로 야, 이건 뺏어야 돼. 뺏었네. 한 바퀴 구른 다음에 서 있다가 들어가면 돼요. 얘도 피하기 쉬워. 근데 아까 나처럼 진짜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신 없다 싶으면 그냥 가운데서 맞으세요. 이거 안 벗겨도 돼요. 어차피 이제 뱀 불러요. 뽀롱뽀롱 샵 점프. 칼리아는 딜보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 맞으면은 방역기 쓰고 지금 원래 풍뱀으로 바꾸면은 딜은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요할 때 힐을 못 쓸 수 있어. 어, 빼줬네. 고마워라. 한 바퀴 구른 다음에 서 있다가 들어가면 돼요. 지금 잘 피하고 있죠? 이거 강제 석화 어쩔 수 없어요. 호호호호호. 아, 이때 대사 하나 넣어줬어야지. 대사를 왜 안 넣어줬어. 오, 잘 모여있는데. 안개 감옥? 안개 감옥, 안개 감옥에서 타우를 먼저 잡는 순간 지상 최강의 평타 딜러 갓 비타님이 나오십니다. 일단 누나 나와봐. 우리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사라졌다. 사주경계 두 군데 한번 봐. 안 나왔지? 그럼 반대로 뛰어. 자, 다시 두 군데 한번 봐. 여기서 안 나오면은 앞으로 졸라 뛰어야 돼요. 나왔죠? 반대로 가면 됩니다. 다시 사주경계 뱀 뱀 뱀. 아, 오케이. 그러게 타임 너무 짧아. 조금 더 누워있어야 돼, 이 누나는. 사였죠? 사주경계. 옆이다. 반대로 반대로. 니마! 아! 안개님! 안개님! 아, 환희님 늦었어, 반응이. 아깝구만. 저 석화 못 푸는데? 궁극기. 얘들아, 맞으면 대머리. 맞으면 대머리. 옆에다 옆에다. 도망가. 니게른다요. 사주경계 사주경계 뒤다. 오, 좋아. 이번판 아주 좋아. 초보자 두 명인데 아주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죠. 이거 그거다. 도망가. 아, 우리 헤어졌어. 나 없이 잘 살아줘. 됐어! 이야, 뚜껑패! 어, 현질은 솔직히, PB만 안 하면 돼요. 할 수 있어, 솔직히. 왜냐면, 소환사 스토리 미루면은, 나라가 깰 수 있는 것도 주고, 어, 충분히 무과금 초보도 할 수 있지. 사주경계, 렛츠고! 사주경계, 사주경계, 뒤다! 도망가! 패턴은 다 외웠어, 솔직히. 나 칼리아 패턴 자신 있어. 아! 자신 있어, 취소! 어디 갔어? 이거 그거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야 돼! 퉁,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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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슬슬 좀 죽어주지, 그래, 친구? 아, 뺏을 만화가 없네, 이거. 들어와! 어, 맞아 맞아. 서머너 패스 솔직히 해자야. 인정. 너 이제 뱀 안 뿌리는구나. 야, 힐해야 돼, 힐! 이제 뱀 뿌리는 건 포기의 순환이네. 야,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맞아. 맞고 힐해. 그랬구나. 뱀 좀 뿌려주지. 깼어 깼어. 하지만 깼어. 하지만 깼다. 이것이 공방의 힘입니다, 여러분.
칼리아 공방에서도 깰 수 있어요. 과연